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네, 오늘부터 상당 기간 동안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요. 유혹의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연애가 어려우신 분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어떻게 할지 모르시는, 어떻게 할지 뭘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 몇 개를 통해서 상대방을 어떻게 유혹할 것인지, 어떻게 보면 연애의 기술, 여자, 남자의 심리,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 이 유혹의 기술한 책이었고요. 이 보이시죠? 지금 책 하신 거. 거의 600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핵심을 뽑아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굉장히 그 상대방을 유혹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교과서, 정석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책 표지에 어떤 말이 써 있냐면은 당신이 끌어당기지 못하면 누군가 당신을 끌고 다니게 될 것이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당신이 끌어당기지 못하면 누군가 당신을 끌고 다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상대,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계신 그분을 어떻게 내 매력에 풍덩 빠지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이 책에서 가장 먼저 머릿말 부분에 나온 부분입니다. 머릿말 부분에 이제 이렇게 써 있어요. 유혹자는 결코 자기 도취에 빠지지 않는다. 자, 이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유혹자는 결코 자기 도취에 빠지지 않는다. 그의 시선은 언제나 안이 아니라 밖을 향해 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날 경우 유혹자는 상대방의 생각을 읽으려 하고 그의 눈으로 세상을 보려 한다. 유혹자가 자신보다는 상대방을 봐야 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자기 도취에 빠진다는 것은 불안하다는 증거다.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서는 결코 유혹자가 될 수 없다. 물론 불안해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유혹자는 자기 밖에 세상에 몰두함으로써 자기를 의심하는 심리를 극복한다. 세상을 바라볼 때 그들의 마음은 한껏 부풀어 오른다. 그렇기에 그의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몰려든다. 둘째, 상대의 생각을 읽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뜻이다. 상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귀중한 정보를 얻게 된다. 즉, 무엇이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를 알게 된다. 일단 마음을 움직이는 데 성공하면 상대의 판단력을 흐리게 해 덫에 빠질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상대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면 그 사람에게 좀 더 많은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다. 오늘날 사람들은 대개 편견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서로를 대한다. 하지만 유혹자는 편견 없이 상대의 시각으로 바라본다. 따라서 상대의 생각을 읽는 것은 그 사람을 공략하기 위한 첫 번째 전술이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유혹하려면은 자기 도취에 빠지셔야 안 됩니다. 자기도취라는 것은 결국 자기 생각에 빠진다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이 자기도취에 빠진다는 자체가 불안한 심리를 갖고 있는 거고 이 불안에서 벗어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심을 내 불안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 밖에 있는 세상에 초점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의심하는 심리를 극복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 사람이 이렇지 않을까라는 헛된 생각이나 상상을 버리고 상대의 생각에서, 상대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편견 이런 걸 가지고 상대방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유혹자들은 편견 없이 상대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의 생각을 읽는 거, 이게 이제 그 사람을 공략하기 위한 첫 번째 전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이제 모든 유혹은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읽어드릴게요. 모든 유혹은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 먼저 자신의 매력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 자신의 어떤 점이 사람들이 유혹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둘째, 목표물에 대해 알아야 한다. 상대의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과 행동을 세워야 할지 알아야 한다. 이 두 가지 요소는 똑같이 중요하다. 자신의 성격이나 매력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유혹의 전략을 세울 경우 유치한 아첨을 하거나 속임수를 쓴다는 인상을 줄 것이다. 반대로 상대에 대한 이해 없이 자신의 매력만 믿고 밀어붙일 경우에는 심각한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고 자신의 잠재력을 10분 발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유혹, 상대를 유혹하기 위해서는 일단 나를 알아야 되고 상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내 매력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점이 상대에게 유혹적일 수 있겠구나, 이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유혹하려는 그 상대방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표물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상대의 방어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과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이것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에 대해서 아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성격도 혹은 자신의 매력도 파악하지 못한 채 유혹의 전략을 세운다?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모르고 단순하게 상대를 유혹하려고 막 한다, 이런 거는 상대방에게 뭔가 유치한 아첨이나 속임수를 쓰려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상대의 눈에. 반대로 상대에 대한 뭔가 이해 없이 상대를 파악하지 않고 그냥 내 매력만 믿고 밀어붙인다? 이거는 이제 심각한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 유혹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계속 시리즈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유혹의 24가지 전략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물론 하나의 영상으로 설명 안 되겠죠? 그냥 대략적으로 제가 보여드리면은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전략, 유혹 당할 만한 사람을 선택하라. 두 번째 전략, 안심할 수 있을 만큼만 접근하라. 세 번째 전략, 익숙함은 유혹의 적이다. 네 번째 전략,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사람으로 보이도록 행동하라. 다섯 번째 전략, 가장 큰 불안이 가장 큰 약점이다. 여섯 번째 전략, 직설화법은 금물이다. 일곱 번째 전략, 상대방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라. 여덟 번째 전략, 상대의 가장 깊은 욕망에 집중하라. 아홉 번째 전략,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이 호기심을 일으킨다. 열 번째 전략, 모호함도 무기가 된다. 열한 번째 전략, 사소한 표현이 가장 자극적이다. 열두 번째 전략, 유혹의 가장 큰 걸림돌은 평범합니다. 열세 번째 전략, 약점을 드러내어 연민을 끌어내라. 열네 번째 전략, 감정은 이성을 마비시킨다. 열다섯 번째 전략, 세상에 단둘 뿐이라고 여기게 하라. 열여섯 번째 전략, 상대방에 대한 나의 진심을 입증하라. 열일곱 번째 전략, 상대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라. 열여덟 번째 전략, 은밀한 일을 함께 죄책감을 공유하라. 열아홉 번째 전략, 정신적 고귀함을 공유한다고 여기도록 만들라. 스무 번째 전략, 나로 인해 상대방이 불안을 느끼도록 행동하라. 스물두 번째 전략, 상대가 자신이 유혹하고 있다고 믿게 만들라. 스물두 번째 전략, 도덕적 잣대는 필요 없다. 스물세 번째 전략, 과감한 행동이 상대를 무장해제시킨다. 스물네 번째 전략, 당연히 옆에 있는 존재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이 24가지 전략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유혹의 24가지 전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좋아하는 남성분이 있어서 혹은 좋아하는 여성분이 있어서 고민이 되신다면은 앞으로 제가 이 유혹의 기술을 리뷰를 할 건데 저와 같이 한번 유혹의 기술에서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서론 부분만 조금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지 상대방 유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전략을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두 가지는 뭐죠? 일단은 유혹자는 결코 자기 도취에 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유혹은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라는 거는 첫 번째는 자신의 매력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목표를 유혹을 하려는 대상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 기본적인 걸 바탕으로 우리 어떻게 전략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뭐 여성분 혹은 관심 있는 남성분이 계신가요? 그분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그분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뭐 진정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진정성을 잘 포장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고요. 제가 굉장히 좀 많이 감명 깊게 읽었고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4가지 전략, 유혹의 24가지 전략 중 첫 번째 전략을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유혹의 절대 기술 첫 번째, 유혹 당할 만한 사람을 선택하라. 유혹 당할 만한 사람을 선택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뭐 아무나 유혹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이 과연 유혹을 당할지 안 당할지 이거를 구분하는 작업부터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유혹을 당할 만한 사람이어야지 유혹을 하는 거지, 애초에 뭐 정말 지나친 철벽, 뭐 유혹을 당할 여지가 없는 이런 사람을 막 어떻게든 유혹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 유혹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혹은 유혹을 하기로 결심했다고 하신다면은 이 사람이 과연 유혹 당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유혹 당할 만한 사람을 선택하라는 이야기죠. 또 단순하게 뭐 그냥 뭐 이 사람이 뭐 정말 마음에 안 들 것 같다 이런 차원에서 유혹 당할 만한 사람을 선택하라는 이야기는 꼭 아니에요. 어떤 이야기냐면은 뭐 이런 거예요. 이 책에 따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인생은 짧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유혹의 대상으로 정해 시간을 낭비하며 쫓아다닐 여유가 없다. 이런 점에서 누구를 유혹의 대상으로 삼느냐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유혹의 대상이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 유혹의 과정과 전술이 결정된다. 얼굴이 아름답다고 해서 음악적인 취향이나 인생관이 비슷하다고 해서 유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질이 낮은 유혹자는 그런 것만 따져 대상을 결정하려고 한다. 하지만 진정한 유혹자는 외향에 매이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곧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대상만을 공략한다. 즉, 진정한 유혹자는 자신에게 없는 특성을 지닌 대상을 선정한다. 무슨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도 그렇죠? 가장 소중한 건 시간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뭐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그렇게 뭐 딱히 유혹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그걸 그 사람을 막 유혹하려고 시간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막 유혹의 대상으로 정해서 시간을 낭비하면 쫓아다닐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유혹할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사람이 뭐 마음에 든다 혹은 뭐 이 사람을 뭔가 뭐 꼬시고 싶다, 유혹하고 싶다 뭐 이럴 때는 뭐 이 사람이 얼굴이 예뻐서, 뭐 얼굴 잘생겨서, 뭐 음악적인 취향이나 혹은 뭐 인생관이 비슷해서 뭐 이런 이유로 이 사람의 호감을 느끼고 이 사람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는데 이런 것만 보고 이 사람을 유혹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질이 낮은 유혹자들이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질이 높은 굉장히 그 하이클래스 유혹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진정한 유혹자들은 자신에게 없는 특성을 지닌 대상을 선정한다라는 겁니다. 자기와는 좀 다르더라도 자신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말로는 굉장히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일으키는 그런 대상을 공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 마음을 따라간다는 거죠. 뭐 머릿속으로 뭐 계산해서 뭐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좋고 이렇게 저래 좋고 이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내 마음이 너무 주체할 수가 없다, 이런 사람을 이제 유혹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유혹자들은 좀 다르죠. 그럼 유혹의 대상을 어떻게 하면 선택할 수 있을까요? 유혹의 대상을 선택할 때는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이 책에 따르면은 어떻게 유혹의 대상을 선택할 수 있을까? 먼저 상대방의 반응과 태도를 면밀하게 관찰해야 한다. 상대방이 의식적으로 취하는 반응이나 태도에 지나친 관심을 쏟지 말고 오히려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반응이나 태도, 즉 얼굴을 붉히며 수줍어 한다든지 아니면 버럭 화를 낸다든지 하는 모습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 반응이나 태도는 상대가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보통 쉽게 유혹하려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이 사람은 좀 내가 유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대상에게만 접근하고 좀 어려워 보이는 사람들은 피한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뭐 이런 전략이 뭐 현명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유혹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때로는 너무 어려워 보이는 사람이 유혹해보려는 그런 시도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 유혹의 과정에서 더 큰 흥분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반응과 태도를 면밀하게 관찰해서 상대방이 의식적으로 취하는 반응이나 태도에 지나친 관심을 쏟지 말고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반응이나 태도에 신경을 써보라는 겁니다. 얼굴을 붉힌다든지, 얼굴을 붉히면 수줍어한다든지, 뭐 버럭 화를 내는 모습, 이런 것들에 오히려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의 감정에 뭔가 변화가 일으키는 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나한테 영향을 지금 받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이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그 증거이기 때문에 이런 뭔가 꼭 내가 이 사람 좋아 이런 관점이 아니라 이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증거 자체가 하나의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를 좋아한다고 해서 무작정 그 사람을 유혹의 대상으로 선정하는 거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노련한 사냥꾼은 쉽게 잡을 수 있는 사냥감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제각기 자기에게 맞는 유혹의 대상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자신에게 좀 더 만족감을 더 주는 그런 대상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카사노바 얘기 나오는데요. 카사노바는 행복해 보이지 않거나 최근에 불행한 일을 겪은 젊은 여성들을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카사노바는 그런 여성들에게 구세주처럼 나타나서 뭐 그들에게 뭔가 도움을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유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또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대되는 기질을 가진 사람을 유혹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똑같은 사람보다는 좀 반대되는 이런 사람을 뭔가 유혹의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향적인 성격의 소유자보다 겉으로 내향적으로 보이거나 수줍은 듯이 보이는 사람을 유혹의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더 낫다. 그런 사람들은 알고 보면 누가 접근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도사리고 있다. 그리고 이제 또 게으른 사람일수록 유혹에 빠져들기 쉽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굉장히 좀 주변에 게으른 사람이 있다 이러면은 조금 이제 뭐 그렇다는 얘기죠. 네, 유혹을 좀 더 하기 쉬울 수 있다. 그래서 뭐 계속 반복된 얘기긴 합니다만 자신의 뭔가 성향과 뭐 비슷한 사람 이런 사람을 단순히 뭐 좋아하기보다는 나랑 성향이 반대되더라도 진정한 마음이 끌리는 사람 내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사람을 유혹해보라 라는 메시지를 이 책에 던지고 있고요. 뭐 프로이트라는 이제 심리학자죠? 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은 유혹은 일찍부터 즉 부모와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 자식은 자신과 육체적으로 접촉하며 배고픔과 같은 욕구를 해소시켜주는 부모에게서 유혹을 느낀다. 반대로 부모는 사랑스러운 어린 자녀의 모습에서 유혹을 느낀다. 이처럼 인간은 본질적으로 일생 동안 유혹을 받으며 살게 되어 있다. 우리는 누구나 유혹을 받기를 원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진부한 일상 사이에서 벗어나길 원하며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끌린다. 사람은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사모한다. 따라서 자신과 반대되는 기질을 가진 사람을 유혹하는 것이 좋다. 서로 달라야만 흥미있는 긴장감이 조성된다. 프로이트는 벌써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관계는, 그러니까 저의 관계, 여러분들 관계는 부모와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부모와 뭔가 육체적인 접촉을 하고 배고픔과 같은 욕구를 해소시켜주는 과정 속에서 부모에게 강한 유혹을 느낀다는 거예요. 반대로 부모 역시도 아이에게서 굉장히 그런 강한 유혹을 느끼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일생 동안 유혹을 받으면서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모두가 유혹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유혹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정말 잘생긴 분도, 정말 예쁜 분도, 정말 도도한 분도, 정말 철벽을 치는 사람도 모두가 사실은 유혹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진부한 자신의 일상사에서 벗어나길 원하고 있고, 또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을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사모하게 되고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 반대되는 기질을 가지는 사람을 유혹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달라야만 흥미있는 긴장감이 조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여러분들이 누군가 유혹을 해야겠다 결심하셨다면은 나와 비슷한 사람보다는 나와 좀 반대되는 기질을 가진 사람을 설득시키는 게, 유혹시키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또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은 상대가 지닌 매력에 대해 마음을 굳게 닫고 있는 사람이나 추적의 기쁨을 제공해 줄 수 없는 사람을 유혹할 경우 공연히 시간만 낭비할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혹하려는 대상이 나에게서 마음을 닫고 있어. 철벽을 너무 강하게 치고 있어. 이러면은 이 사람을 유혹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라는 겁니다. 차라리 그 사람을 유혹하기보다는 같은 시간, 같은 노력을 다른 사람에게 쏟으라는 거죠. 굳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든 유혹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이고 마음이 좀 열려있는, 최소한 굳게 닫혀있지는 않은 그런 사람을 유혹하는 게 훨씬 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이거를? 훨씬 더 뭔가 좀 유혹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상대방이 유혹을 당할 만한 사람인지부터 구분해라 라는 메시지를 정확히 던지고 있고, 내가 이 사람을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유혹을 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이러면은 과감히 포기하고 유혹을 당할 만한 사람에게 내 시간과 에너지를 쓰라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어떻게 보면 절대 진리 같은 얘기인데, 뭐 굳이 안 되는 사람을 자꾸 뭐 유혹을 할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마음 그래도 열려있는, 최소한 닫혀있진 않은 그런 사람에게 더 잘해주고 그 사람을 유혹하는 것이 훨씬 더 맞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유혹을 당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부터 구분하는 거, 바로 거기서부터 유혹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유혹의 첫 번째 절대 기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혹의 절대 기술, 유혹 당할 만한 사람을 선택하라. 아무나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유혹 당할 만한 사람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유혹의 절대 기술, 유혹 당할 만한 사람을 선택하라 라는 주제로 첫 번째 기술이죠. 이거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총 24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제가 뭐 거의 하나하나 다 소개를 해드릴 건데, 저와 같이 이런 유혹의 기술을 공부하면서 마음에 드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분의 마음을 한번 훔쳐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뭐 저도 뭐 누군가를 좋아하면은, 뭐 사랑을 하면은 거의 을의 입장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늘 마음을 끌려다니고 막 애처롭게 뭐 약간 매달리고 약간 이랬어요, 제가 좀. 근데 이 책을 보다 보니까 내가 이래서 좀 잘못했구나라는 부분이 조금 이제 와닿는 부분이 많았고, 사람의 심리란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많이 배웠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 혼자 가질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거고요. 저와 같이 계속 함께 24가지 기술에 대해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법칙입니다. 유혹의 절대 법칙 2. 안심할 수 있을 만큼만 접근하라. 안심할 수 있을 만큼만 접근하라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유혹의 기술은 여러분들이 잘 해주셔야 돼요. 이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리 두기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너무 직접적으로 나올 경우 수그러들 줄 모르는 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다. 처음에는 유혹자의 분위기를 풍겨서는 안 된다. 유혹은 우회적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목표물이 서서히 자신의 존재를 의식하게 만들어야 한다. 목표물의 주변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라. 제3자를 통해 자연스럽게 접근하거나 달리 사심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친구에서 연인 관계로 차츰 발전시켜 나가라. 마치 두 사람은 서로
맺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처럼 우연히 마주치는 기회를 만들어라. 운명의 예감만큼 유혹적인 것은 없다. 일단 상대를 안심하게 만들어야 한다. 공격의 고삐는 그 다음에 조여도 늦지 않다. 상대방을 유혹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조급하기가 쉽잖아요. 아, 이 사람이 빨리 내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이 사람이 빨리 나와 좀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고, 이 사람이 빨리 내 마음을 알아줘서 뭔가 서로가 서로를 좋아했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럴 경우에 너무 이제 마음이 급해지는 만큼 상대방에서는 좀 이제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직접적으로 내 마음을 표현하거나 너무 적극적으로 달려갈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제 좀 이제 부담감을 느끼고 저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유혹자의 분위기를 풍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접근해야 되고 마치 운명인 것처럼 그렇게 기회를 자꾸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운명의 예감만큼 유혹적인 것은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너와 나의 만남이 운명이야, 이거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만큼 자연스럽게 뭔가 우연을 가장한 뭔가 인위적인 뭐 기회겠죠? 이런 것들 자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상대방을 안심하게 만들고 공격의 고삐는 그 다음부터 쥐면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목표물을 선택하고 나면 상대방의 욕망에 불을 지펴라 라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부분을. 일단 목표물을 선택하고 나면 상대방의 관심을 끌면서 욕망의 불을 지펴야 한다. 우정에서 사랑으로 발전할 경우 잔머리를 굴리지 않고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첫째, 목표물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그 사람의 성격, 취향, 약점, 어른이 되어서도 잊지 못하는 유년 시절의 꿈에 대해 귀중한 정보를 얻게 된다. 둘째, 목표물과 많은 시간을 보냄으로써 편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심 없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심어줌으로써 상대의 저항을 줄이는 한편 남녀 사이에 흔히 생길 수 있는 긴장을 해소할 수 있다. 우정을 잘 이용하면 육체에 이르는 황금 대문, 즉 상대방의 마음을 활짝 열어젖힐 수 있다. 이쯤 되면 상대방은 아주 사소한 육체적 접촉으로도 다른 감정, 즉 둘 사이에 뭔가 다른 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미묘한 감정에 휩싸이게 된다. 일단 그런 감정에 일기 시작하면 상대방은 당신이 가만히 있는 이유를 궁금하게 여기면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가장 효과적인 유혹 방법은 상대방에게 유혹의 손길을 내미는 쪽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말미에 이런 부분이 나와있어요. 키르케고르라는 이제 철학자가 한 말인데,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지 않는다. 다만 그녀의 주변에서 맴돌 뿐이다. 그녀는 반드시 내가 친 이 첫 번째 거미줄에 걸려들게 되어 있다. 목표물이 생기면, 여러분들 유혹을 하고 싶은 대상이 생기시면은 뭔가 상대방의 관심을 끌면서 욕망의 불을 지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자연스럽게 뭔가 우정에서 사랑으로 뭔가 발전할 경우에는 우정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사람의 성격, 취향, 뭐 약점, 유년 시절의 꿈에 대한 뭐 이런 다양한 귀중한 정보들을 엮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대상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냄으로써 편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심 없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심어주면 상대는 이제 저항을 줄이고 남녀 사이에 흔히 생길 수 있는 긴장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상대방의 뭔가 감정을 되게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뭔가 마음을 활짝 열게 만들면은 그때부터는 상대방이 오히려 이 사람이 왜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본인의 마음이 급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유혹의 손길을 내미는 쪽이 내가 아니라 그 상대방이라는 것을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사실은 내가 다 유혹하고 있었던 건데 그 상대방은 이 사람이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가만히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마음이 훨씬 더 조급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스스로 나를 꼬시고 있다라는 이런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그래서 뭐 너무 이제 급하게 하시면 너무 급하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되게 편안하게 다가가서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들고 그다음에 뭔가 가벼운 터치, 가벼운 스킨십 이런 것들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내가 너한테 마음이 있어라는 걸 아주 넌지시 진짜 정말 넌지시 던져줘야 돼요. 그럼 상대방이 긴가민가 하면서 이 사람 나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 다가오지 않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은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걸려든 겁니다. 그럼 상대방이 먼저 다가오게 해주려면 다가오게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적당한 상대를 고르고 나면 그 사람이 먼저 다가오게 만들어야 한다. 상대에게 먼저 접근한 쪽은 자기 자신이라고 믿게끔 한다면 이미 게임의 승자가 된 것이다. 상대방이 먼저 다가오게 하려면 그럴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줘야 한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우선 상대의 주변을 맴돌며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방법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서서히 관심을 끌면서 상대방이 다가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로젠 공작이 안마리에게 썼던 방법처럼 처음에는 친구 사이로 출발할 수도 있다. 이성 친구로서 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서히 가까워지는 것이다. 이 밖에 처음에는 관심을 보이는 척 하다가 뒤로 물러서는 방법도 있다. 말하자면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유혹해서 우리가 친 거미줄에 걸려들게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행동을 취하든 어떤 유혹 방법을 택하든 강요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의 흥미를 유발하려면 무조건 밀어붙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오산이다. 처음부터 너무 관심을 보이면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하게 한다.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상대방에게 상상의 여지를 주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우리의 생각대로 상대방을 움직이려면 한 걸음 뒤로 물러서야 한다. 우리에게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대를 다룰 경우에는 이 점을 더욱 명심해야 한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왜냐면은 상대방이 먼저 다가오게 하는 여지를 줘야 되는데 이 여지라는 게 생각보다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좀 눈치가 있으면 이거 여지를 딱 알아채고 서로 이제 뭐 그 신호와 신호 그 찰 하면 떡 하고 딱 알아듣는 뭐 그런 게 있어서 이제 하면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질 수 있는데 아무리 여지를 많이 줘도 상대방이 마음이 없거나 상대방이 일을 모르면은 이 여지를 진짜 상대에게 주입시키라는 게 진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지를 만드는 방법으로 일단은 상대의 주위를 맴돌아라.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알려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뭔가 서서히 그렇게 관심을 끌어서 나에게 뭔가 다가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라. 참 말은 쉬운데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그 다음 또 두 번째 방법으로는 처음에는 관심을 보이는 척 하다가 뒤로 물러서라는 거죠. 말하자면 이거는 이제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유혹해서 우리가 친 거미줄에 걸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유혹한 다음에 뒤로 물러서면은 이 사람이 왜 나한테 다가오지 않지?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제 그 사람이 뭔가 더 적극적으로 나오거나 혹은 뭐 이 사람이 점점 뭐 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나를 꼬시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다가오게 만들면 상대방이 먼저 다가오게 만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게임의 승자가 이미 결정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여지를 준 것까지는 좋습니다. 여지를 준 것까지는 뭐 여러 가지 뭐 쉬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약간 좀 기다리는 거? 한 발짝 뒤로 빠져서 기다리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정말 뭔가 고수들은 무조건 힘을 다 써서 그 사람을 뭔가 유혹하고 어떻게든 해보려는 게 아니라 한 발짝 뒤로 빠짐으로써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나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고 그래도 상대방이 그렇게 발맞춰 나와주면은 뭔가 그것을
더 감정이 깊어지는 그런 계기로 만드는 것 같아요. 참 어려워요. 여기서 이제 또 프로이트에 대한 얘기 나와요. 프로이트는 이제 여자들이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 프로이트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여자든 남자든 이성 앞에 서면은 뿌리 깊은 두려움과 불안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유혹의 초기 단계에는 상대방이 느낄지도 모르는 불신의 감정을 완화해줄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신의 방법을 완화해줄 방법.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부담스럽게 다가가면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상대방에게 내가 갖고 있는 불안감을 뭔가 씻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관심 있는 상대가 있다고 하셔도 너무 이제 적극적으로 다가가시면은 조금 이제 상대방의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좀 거리를 두어와라. 그래서 유혹의 절대 기술, 유혹의 절대 법칙 두 번째가 뭐였죠? 안심할 수 있을 만큼만 접근하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안심이란 단어인 것 같아요. 안심. 상대방이 이 남자가 부담스럽다 느끼는 순간 이제 끝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마음에 드는 상대가 있으면은 너무 좀 적극적으로 제 마음을 다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좀 불안을 느꼈다기보다 좀 부담을 느꼈던 것 같아요. 부담을 느끼다 보니까 그 마음을 이제 받을 수가 없었던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저도 이거 잘 안 되는 방법 중 하나인데 거리 두기, 안심할 수 있을 만큼만 접근하라. 이 부분을 좀 잘 명심해서 뭐 앞으로 이제 호감이 생기는 이성분이 나타나면은 그분께는 부담을 주지 않고 불안을 주지 않고 한번 유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혹의 절대 법칙 세 번째는 익숙함은 유혹의 적이다. 익숙함은 유혹의 적이다 라는 법칙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이제 분위기 연출이라는 이제 단어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 읽어드릴게요. 일단 상대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희미하게나마 호감을 사는데 성공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주기 전에 그의 관심을 온통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야 한다. 처음에는 인상적이고 충격적인 방법이 상대의 관심을 끄는데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렇게 해서 관심은 쉽게 사그라지는 경우가 많다. 장기적으로 보면 애매한 태도가 훨씬 더 설득력을 발휘한다. 우리 대부분은 매사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똑부러지게 행동한다. 그보다는 상대가 헷갈리도록 애매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거친 듯 하면서도 부드럽게, 정신적인 측면을 중요시하는 듯 하면서도 세속적으로 순진한 듯 하면서도 영악하게 대처해야 한다. 좀처럼 파악하기 힘든 수수께끼 같은 분위기를 풍길수록 사람들의 궁금증은 더욱 커진다. 사람들은 내면에 어딘가 상반되는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듯한 사람에게 묘한 매력을 느낀다. 여기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뭐냐면은 애매한 태도가 훨씬 더 큰 설득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 굉장히 저 그 매사에 똑부러지게 상대방을 좋아하면은 상대방에게 아주 분명하게 제 의사를 전달합니다. 분명하게 관심이 있다는 걸 분명하게 짚어줘요.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게 잘못됐던 것 같아요. 되게 애매하게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말로는 뭐 되게 좀 뭐랄까요 뭐 좋아하는 걸 티를 내지 않지만 하는 행동은 뭐 좋아하는 것처럼 막 해가지고 상대방이 자꾸 헷갈리게 애매하게 뭔가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저는 진짜 돌직구 진짜 그냥 뭐 이 사람이 좀 뭐 마음에 든다 관심 있다 괜찮은 것 같다고 하면은 진짜 이 사람한테 잘해주고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더 좋은 걸 줄 수 있을까 이런 걸 계속 고민하고 더 잘해주려고만 항상 생각을 하고 또 상대방이 또 저에 대한 뭔가 제 마음이 굉장히 애매하게 받아들여질까봐 정확하게 이제 짚어주는 것도 굉장히 많이 하고 했는데 이 모든 게 잘못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많은 유혹을 하는데 실패했던 것 같아요. 사실상 상대방이 계속 헷갈리도록 애매한 태도를 취했어야 되는 건데 너무 저도 명확한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계속 상대방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짚어줬던 거죠, 제 마음을. 뭐, 굉장히 그, 이 정도였으면 진짜 유혹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 같은 거의 그와 동급입니다, 이 정도면. 그래서 제가, 아, 그래서 내가 실패했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드는 부분이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상대의 마음을 자신의 이미지로 가득 채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혹을 하려면 상대의 마음을 자신의 이미지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순수함이나 미모, 쾌활한 성격만으로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지만 속속들이 사로잡지는 못한다. 좀 더 매력적인 대상이 나타나면 사람들의 관심은 금세 그리로 쏠리고 만다. 상대가 깊이 빠져들게 하려면 1, 2주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복잡 미묘한 매력을 풍겨야 한다. 다시 말해,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와 같은 존재, 저항할 수 없는 미끼와 같은 존재, 그래서 손에 넣기만 하면 엄청난 쾌락을 선사할 것 같은 존재로 비춰야 한다. 그렇게 해서 상대가 일단 환상을 품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이미 유혹의 내리막길에 서 있는 것이다. 해겨 나중에 유혹이 넘어갔다는 사실을 안다 하더라도 도저히 멈출 수 없다. 그러니까 상대에게 내 이미지를 굉장히 뭔가 복잡 미묘하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진짜 무슨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야? 잘 모르겠네? 이런 이미지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 2주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그런 복잡 미묘한 매력을 풍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와 같은 존재, 저항할 수 없는 미끼와 같은 존재, 손에 넣기만 하면 엄청난 쾌락을 줄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주는 순간, 그렇게 상대방의 환상을 품게 되는 순간, 아, 이제 거의 끝났다는 거예요, 게임은. 저는 근데 반대였던 것 같아요, 그동안 항상. 상대방이 저에 대해서 너무 환상을 가질까봐 항상 되게 조심했거든요. 되게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들, 저를 너무 지나치게 좋게 보는 것들을 다 일일이 교정시켜주고, 심지어는 저에 대해서 뭐 실망을 할까봐 저를 막 억지로 막 좀 과소평가 뭐 한다고 할까요? 좀 100을 갖고 있으면 뭐 50밖에 안 갖고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곤 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게 잘못됐던 거죠. 네. 많은 생각이 드는 장이었습니다, 이번 장. 그래서 뭔가 뒤에서도 또 비슷한 얘기가 또 나와요. 무슨 얘기가 나오면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합리주의에 짓눌려 있다. 우리의 삶에서는 모든 것이 확실한 의미를 지녀야 한다. 이에 비해 유혹에서는 모호하면서도 서로 상반된 분위기를 풍겨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도가 너무 분명하다. 성격이 시원하고 분명한 사람을 만나면 처음에는 끌릴지 몰라도 그런 매력은 곧 시들고 만다. 그런 사람에게는 상대를 끌어당기는 깊이가 없기 때문이다. 상대를 사로잡으면서 계속 상대의 관심을 끌려면 무엇보다도 신비감을 조성해야 한다. 하지만 원래부터 신비로운 사람은 없다. 설령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신비감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려면 그만큼 노력해야 한다. 단, 이런 방법은 유혹의 초기 단계에서 사용해야 한다. 일단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성격 중 일부를 드러내 보여주도록 하라. 하지만 그와 동시에 상대를 헷갈리게 하는 상반된 신호를 보내야 한다. 즉,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분위기를 풍겨야 한다. 다시 말해, 역설의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를 두고 비열하고 비도덕적인 처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수수께끼 같은 존재에 끌리게 되어 있으며 순수한 미덕만으로는 유혹에 성공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상대에게 뭔가 분명하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정확히 인지시켜주면은 이 매력의 깊이가 조금 얕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내가 A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그와 반대되는 B라는 모습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넌지시 던져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이 사람 대체 어떤 사람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되겠죠. 이러면 상대방의 매력이 점점 빠져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감이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헷갈리는 신호를 계속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너무 하면 안 돼요. 저도 되게 분명하게 좀 신호를 되게 보내는 편이라서 참 이 부분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저때 혼란스러운 게 막 싫으니까 분명하게 막 해줘서 이 사람이 날 좋아하면 좋아하고 안 좋아하면 말고
뭐 약간 이런 식의 태도를 지나거나 혹은 내가 포기할 수 없으면 계속 날 이 사람 계속 좋아하고 이런 모습을 제가 계속 이런 태도를 취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됐던 거죠. 네. 상대방이 계속 애매모호한 되게 혼란스러운 되게 네가 알고 있는 그 모습이 내가 가진 전부가 아니야 이런 메시지를 계속 던져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똑같은 비슷한 게 나와요. 상대의 눈길이 머무는 순간 우리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심어놓아야 한다. 상대와 처음 마주쳤을 때 상반대 신호를 보내 약간 긴장된 분위기를 조성하라. 다시 말해 순진무구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포악한 모습을, 뻔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수줍어하는 모습을, 지적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제멋대로인 모습을, 장난기가 많다고 생각하는 순간 슬퍼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어라. 이때 태도의 변화는 상대가 겨우 알아차릴 정도로 미묘해야 한다. 태도 변화가 너무 심하면 조울증 환자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뻔뻔하고 재기 넘치는 모습 이면에 어째서 저런 슬픈 표정이 숨어 있는지 궁금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도 저도 아닌 애매모호한 분위기를 풍겨 사람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도록 내버려둬라. 타인의 어두운 영혼을 훔쳐보면서 마음껏 상상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나오죠. 이런 태도 변화, 상반대 모습을 보여줄 때 이런 태도 변화는 상대방이 겨우 알아차릴 정도로 미묘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이게 그 차이가 너무 크면은 미묘하지 않고 너무 크게 나타나면은 상대방이 이 사람은 조울증 환자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태도, 이미지의 상반된 모습은 아주 미묘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상대방이 이런 느낌이 있네? 라고 딱 느낄 정도로만 해야지 너무 강하게 주면 이제 약간 조울증 환자로 오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게 이제 그 교태라는 거 아시죠? 교태. 교태 부린다고 하잖아요. 그 교태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교태의 본질이란 건 뭐냐면은 보세요. 관심을 끌고 싶어 안다라는 모습을 볼 경우 불안해하는 상태로 비치기 쉽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금세 떠나가고 만다. 반대로 지나치게 차갑고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할 경우 어느 누구도 가까이 다가오려 하지 않는다. 속임수가 통하려면 두 가지 태도를 동시에 취해야 한다. 그것이 교태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뭔가 관심을 끌고 싶어서 막 안다라는 모습을 막 보여. 이러면은 얘 너무 불안한데? 이런 느낌을 준다는 거죠. 또 반대로 너무 지나치게 차갑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면은 이제 어느 누구도 가까이 다가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가움과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관심을 끌고 싶어 안다라는 모습? 뜨거움이라고 표현할까요? 이 뜨거움을 동시에 취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교태의 본질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뭔가 혼란스러운 모습을 자꾸 줘야 됩니다. 내가 너한테 관심이 있어 라고 말함에 동시에 말함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뭐 이 사람 나에게 관심 있는 거야? 약간 이런 혼란스러운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복잡 미만 시그널을 자꾸 보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혹의 기술, 유혹의 절대 법칙 세 번째는 익숙함은 유혹의 적이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익숙함이라는 것은 너무 일관된 이미지로 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 A라는 사람이야 라고 주는 순간 상대방은 내 더 깊은 매력에 빠져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함을 너무 경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꾸 애매모호하게 좀 이 사람 이런 모습도 있었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약간 혼란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법칙, 유혹의 절대 기술, 유혹의 절대 법칙 세 번째, 익숙함은 유혹의 적이다. 이 법칙을 꼭 기억하시고요. 네, 뭐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경제적자로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제가 계속 이제 유혹의 기술이라는 책을 가지고 유혹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뭐 솔로이신 분들, 저도 솔로지만 솔로이신 분들은 제 이런 유혹의 기술, 뭐 강의, 리뷰를 잘 보시고 원하시는 상대방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에게 그분들이 꼭 빠질 수 있도록 이런 기술들을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유혹의 기술, 절대 법칙, 유혹의 절대 법칙 네 번째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유혹의 기술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제 뭔가 마음에 드는 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법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같이 약간 좀 여성을 잘 모르시거나 약간 좀 여성의 마음을 어떻게 할지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도움이 되실 만한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 그 유혹의 기술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 오늘의 네 번째 법칙은 바로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사람으로 보이도록 행동하라 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사람으로 보이도록 행동하라.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뭔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사람들 외면하고 무관심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이 사람은 누가 좋아해도 좋아할 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누군가 있겠는데, 그런 사람으로 보이도록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이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사람으로 보이도록 행동하라 라는 전략은 이제 경쟁을 유발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미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 주위로 모여드는 경향이 있다. 남들이 원하는 것을 덩달아 원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관심과 소유욕을 자극하려면 그만큼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아울러 사람들의 허영심을 부추기는 것도 중요하다. 다시 말해, 주변의 수많은 경쟁자들 가운데 자기가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삼각관계는 잘만 활용하면 아주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거듭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데에는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인식을 심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의 심리가 기본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이 몰려드는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들이 원하는 것을 나도 덩달아 원하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과 소유욕을 자극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란 존재가 정말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날 좋아하고 있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바로 너가 바로 당신이 조금 더 앞서 있다 라는 이 정도의 인식을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뭔가 그 우리의 삼각관계에서 흔히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 사람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자꾸 그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되고 자꾸 마음을 자꾸 졸이게 되고 신경 쓰이고 약간 이렇잖아요. 약간 이런 심리인 겁니다. 그래서 경쟁을 유발해야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빠르게 유혹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사람이야. 너 아니어도 나 좋아해줄 사람 있어. 너 아니어도 나 사랑해줄 사람 있어. 근데 뭐 지금은 너가 좀 더 나는 마음이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해주면은 그 제가 관심 있는 사람이 뭔가 경쟁심, 이 사람이 좀 인기가 있는데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많구나, 자칫하면 이 사람 놓칠 수 있겠는데, 약간 이런 심리를 또 유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제 내가 인기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내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 굉장히 많다 이런 식으로 어필해야지 그 내가 유혹을 하고자 하는 대상이 나에 대해서 나를 소유하거든요. 욕구가 자극이 되고 그런 이제 수많은 경쟁자들 이런 것들이 이제 뭐랄까요, 의식을 하면서 더욱더 나에게 마음을 쓰게 된다는 거죠. 이 경쟁 유발을 잘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소유하고 싶어 한다는 이런 이미지를 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욕망을 느끼는 데에는 다른 사람들의 태도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매력을 바라는 대상에게 끌린다. 우리는 만인이 원하는 대상을 보면 혼자서만 소유하고 싶어한다. 그러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꿈을 꾼다고 치부해 버린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허영심과 탐욕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다. 유혹자가 되려면 사람의 이기심을 불평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다른 사람들도 소유하고 싶어하는 대상이라는 이미지를 심을 경우 아름다운 얼굴이나
완벽한 몸매보다 더 큰 매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런 이미지를 심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삼각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상대와의 사이에 제3자를 끼워 넣어 그 사람이 얼마나 자신을 원하고 있는지를 은근슬쩍 과시하라. 제3자가 굳이 한 명일 필요는 없다. 추종자는 많을수록 좋다. 다시 말해 여러 사람이 연인으로 삼고 싶을 만큼 매력적인 존재라는 인상을 심는 것이 중요하다. 희생자들로 하여금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의 연인들과도 경쟁하게 만들어라. 쉽게 잡히지 않는 존재라는 인식이 강할수록 사람들에게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려면 처음부터 사람들의 욕망에 불을 지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결국은 연인들의 변덕에 휘둘리는 신세가 될 것이다. 계속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없다면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상이라는 확신이 들면 거기에 끌리게 되어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이 뭐냐면은 보세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매력을 그러니까 매력을 발산하는 대상에게 우리는 기본적으로 끌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원하는 대상을 보면은 혼자서만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이제 자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나만 갖고 싶다는 이런 이기심, 그것을 잘 이용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용하면은 내가 원하는 상대가 나에게 쉽게 유혹당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팁을 알려주겠어요. 삼각관계를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데 이 사람에게 은근슬쩍 과시하는 거예요. 아, 내가 요즘 고민이 있다. 어떤 이제 뭐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날 너무 좋아한다. 자꾸 뭔가 나랑 자꾸 만나려고 하고 나에게 자신의 마음을 은근슬쩍 뭔가 표현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뭔가 슬쩍 끼워 넣는 거지. 이게 뭐 한 명이 돼도 좋고 여러 명이 돼도 좋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걸 듣는 그 한 명이 그 대상자죠. 내가 유혹을 하는 그 대상자가 이제 경쟁심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 이 사람은 쉽게 잡히지 않는 존재구나 이러면서 뭔가 그 유혹의 뭔가 그 힘이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욕망의 불을 지펴야 된다는 게 이 네 번째 법칙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뒷부분에 또 비슷한 얘기 또 나와요. 그럼 난 인기가 없는데 어떡해요. 나는 사람들이 사실 진짜로 날 좋아해 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 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이거 잘 들으십시오. 이제 인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다. 인기는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서 비롯된다. 즉, 사람들 모두가 갈망하는 대상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따라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면 모두가 탐낼 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는 인상을 주어야 한다. 욕망은 모방적 측면, 우리는 남들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한다. 와 경쟁적 측면, 우리는 남이 가진 것을 빼앗고 싶어 한다. 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어렸을 때 형제나 자매로부터 부모의 관심을 독차지하고 싶어 안달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인간의 욕망 깊숙한 곳에는 이러한 경쟁 심리가 도사리고 있다. 사람들은 다들 탐내는 대상이 앞에 있으면 서로 차지하려고 경쟁하게 되어 있다. 그 점을 이용하면 누구나 원하는 훌륭한 유혹자가 될 수 있다. 친구든 구애자든 추종자는 많을수록 좋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기가 그 인기란 걸 뜯어보면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게 인기라는 것 자체가 원래 실체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기라는 것은 뭐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행동 뭐 이런 거에서 그 사람의 인기가 많고 적음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인기라는 것은 그 사람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뭔가 환상, 실체가 없는 뭐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건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기가 실제로 있든 없든 이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유혹하려는 그 대상, 내가 관심 있는 그 대상에게 나는 인기가 많아. 나 좋아하는 사람 많은데? 라는 거를 은근히 이제 뭐 흘리라는 거죠. 그러면은 상대방이 이제 이 사람 되게 뭔가 갖고 싶다? 뭔가 여기서 두 가지 욕망이겠죠?
모방적 측면, 그러니까 우리는 남들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다음 경쟁적 측면 얘기했어요. 우리는 남이 가진 것을 빼앗고 싶어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꽤 많네. 이런 생각이 들면은 나도 저 사람을 뭔가 친해지고 싶고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이 사람을 독점하고 싶은, 이 사람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자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욕망을 잘 이용하면은 우리가 인기가 많다는 그런 것을 어필함으로써 이 욕망을 잘 이용하면은 내가 원하는 상대가 나를 나에게 유혹을 당하는 거죠.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거는 좀 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라 생각해요. 이 네 번째 법칙은, 네 번째 법칙 결국은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사람으로 보이도록 행동하라 라는 거였는데, 질투라는 감정이 인간이 있잖아요. 사실 이 질투라는 감정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이성친구와 다른 이성친구랑 친하게 지낸다든지 이런 걸 굉장히 본능적으로 싫어하고 본능적으로 뭔가 좀 불편해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이제 인간의 심리를 잘 이용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이런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결같이 잘해주면은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저도 굉장히 그런 편이긴 해요. 사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제가 뭐 마음 쓰면 다 쓰고 주고 싶으면 다 주고 약간 이런 스타일인데 꼭 그게 정답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너무 잘해주면 이게 너무 편안해지고 하면은 이제 이게 그냥 정상적으로 느껴, 더 이상 감흥도 못 느끼고 감동도 못 느끼고 그냥 약간 좀 당연한 걸로 치부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고마움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밀당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결국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약간 좀 경쟁을 유발하는 측면에서 설명을 할 수도 있겠고, 실제로 이제 여기서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상 욕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안 좋아요 이러면 조금 이제 좀 마음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나만 엄청 좋아해 준다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너무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시면은 이런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여자 관계가 너무 복잡하다 혹은 남자 관계가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걸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시면은 오히려 상대방이 실망하고 떠날 수 있거든요. 적절한 선에서 이제 해야 되는 건데, 너무 과하게는 이제 이런 거 어필하지 마시고 은근히 그냥 흘려주시면은 제 생각에 조금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혹의 기술이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에 드는 상대방 혹은 관심이 있는 상대를 어떻게 유혹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섯 번째 절대 기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계속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기술을 앞서서 소개해드렸고, 오늘은 그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그 다섯 번째 전략은 뭐냐면은 가장 큰 불안이 가장 큰 약점이다 라는 주제입니다. 자극을 하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책에 나온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완벽하게 만족을 느끼는 사람은 유혹이 불가능하다. 유혹이 성사되려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긴장과 부조화가 자리잡고 있어야 한다. 사람들의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불만의 감정을 고조시켜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험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간다. 살다 보면 어린 시절의 꿈은 저만치 멀어져 있고 일상은 지루하기 짝이 없다. 주변을 돌아보아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도 못마땅하기만 하다. 상대에게 자신의 존재를 은근히 부각시키면서 저 사람이라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먼저 상대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 이건 아니라는 느낌을 파고들어야 한다. 고통과 불안은 쾌락을 더욱 달콤하게 만든다. 욕망을 자극한 다음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넘어오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상대가 가진 그 불안의 원인, 불안 요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잘 이용하는 것이 유혹의 중요한 기술 중 하나라는 겁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상대가, 내가 관심 있는 상대가 뭔가를 굉장히 불안해한다. 뭔가를 굉장히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뭐
공포심을 느끼고 있다. 이러면은 거기가 바로 우리가 유혹을 할 만한 이제 요인이 되는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 다섯 번째 저형은 결국은 이제 상대의 마음을 자극하라는 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실제로 여기 사례에서 어떤 사례가 나오냐면요, 이제 친구였던 이제 사례가 나옵니다. 모든 관계는 이제 친구 사이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은데 마음을 연 솔직한 대화로 정신적인 유대감 쌓기 굉장히 좋죠. 친구 사이니까 이제 그러면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알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태도를 바꿔서 그런 부분들을 공격을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그래서 이것을 너무 이제 지나치게 하면 안 되겠지만 뭔가 상대의 심기를 좀 그래도 흔들만한 정도로 그 정도 강도로 그 약점, 그 불안 요소를 건드려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희생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하려는 사람들이죠. 그 희생자들은 혼란과 불안의 감정,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정상이라는 생각에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들 내면 깊숙한 곳에 갈등이 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음 한편으로는 이제 왜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공격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그리고 그런 그 사람의 행동이 굉장히 부당해 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구구절절도 맞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이제 느낌이 받는 거죠. 옳은 말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적이 그래도 일리는 있어. 틀린 말은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뭐 자기 회의감? 회의감에 빠져 있으면은 그때 이제 뭔가 편지를 쓴다든지 혹은 직접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매력을 이제 과시를 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을, 여러분이 되겠죠? 여러분들을 이제 다르게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뭔가를 절실하게 원하기 시작했고 그럴수록 내가 이제 조언을 해주고 뭔가 좋은 말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들 스스로 가진 문제에 대해서 자기 회의에 빠지는 순간 유혹은 이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뭐 상대의 뭔가 약점을 뭔가 공략하고 공격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뭔가 좋은 방법은 이제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불안감 이것이 누구나 갖고 있잖아요. 이것을 이용해서 이 틈을 이용해서 상대의 마음을 흔들고 거기에 내가 나는 거기에 답을 제시할 수 있어. 내가 그 부분을 도와줄 수 있어. 라고 이제 접근을 하라. 뭐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이제 불안과 방어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일상에 매달리게 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뭘 하든 뭐 눈을 감아버리고 뭐 가혹한 삶으로부터 자기를 이제 보호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습관을 한 번 더 들어가 보면은 결국은 불안 혹은 이제 자기 삶을 방어하고자 하는 방어 본능 이런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거고 이런 이제 불안과 방어 본능에 이제 휩싸이게 되면은 살아있지만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유혹자, 그러니까 유혹을 이제 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유혹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감정을 건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처를 끄집어내서 뭔가 어렴풋하게나마 뭔가 이 인식을 시켜줘요. 이 문제점에 대해서. 그래서 이 자기 회의감에 빠지게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어 라는 식으로 내 매력을 과시해야지 상대는 나의 유혹에 넘어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팡질팡하게 만들어서 불안감을 만들고 그 이 뭔가 결여감, 부족함을 느끼게 만들어서 욕망을 끄집어내라는 거죠. 그 욕망을 자극해야지만 우리는 유혹에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안과 상실감 없이는 유혹도 존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누군가 유혹하려고 한다. 내가 마음에 드는 상대를 뭐 내 사람으로 혹은 내 매력에 빠지게끔 만들고 싶다. 이러면은 불안감과 상실감 이 두 가지를 잘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상대의 아픈 곳을 이제 찌르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뭔가 상대가 일단 덫에 걸려들었다는 판단이 들면은 상대가 이제 그 상처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 상처를 더 파고들어서 뭔가 더 큰 고통을 느끼게끔 만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이제 그 상처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할 거고 이 불안감을 느낄 때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려는 경향이 생긴다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아무래도 기대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런 불안감을 바탕으로 기대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 기대고 싶은 마음이 누구한테 들게 해야 되는 거죠? 바로 나. 유혹자에게, 유혹을 하려는 사람에게 기대하게끔, 기대게끔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사랑에 빠지게 하려면은 우선적으로 불안감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불안감이 없으면은 절대 이거는 이제 쉽지 않다라는 거죠.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뭐라고 했죠 제가? 여기서 앞에 보면은 불안감이야말로 욕망의 전제 조건이다. 불안감과 상실감 없이는 유혹도 존재할 수 없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뭔가 불안감, 상실감 이것이야말로 정말 유혹을 하려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것 중 하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친구 관계가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예요. 친구라고 하면은 뭐 서슴함 없이 그런 부분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알게 되고 내가 이 사람을 뭐 유혹하고 싶어. 이 사람이 내 마음에 있어. 이러면은 이런 그렇게 알게 된 뭔가 불안감과 이런 뭔가 결여감, 상실감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파고 들어가서 그걸 자극하고 불안감을 느끼게 해서 내게 기대게끔 만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색다른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사람들은 뭔가 색다른 것을 좋아한다. 유혹자로서 성공하려면 남들과는 다른 색다른 분위기, 마치 먼 세계에서 온 듯한 분위기를 연출해야 한다. 다시 말해 지루한 일상과 확연히 구분되는 파격적이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 주변을 상대가 돌아본 순간 삶이 지루하고 친구들도 재미없다는 느낌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삶의 뭔가 권태감, 삶의 지루함을 느끼게 만들어야지만 뭔가 새로운 걸 찾게 되겠죠. 근데 내가 굉장히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뭔가 다른 세계에서 온 듯한 이런 느낌을 줘. 그래서 그 지루함을 탈피할 수 있다는, 그 지루함을 탈출할 수 있다는 뭔가 그 신호, 그 매력을 발산하는 순간 이제 상대는 내 매력에 뭐 또는 내 유혹에 빠져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상대의 뭔가 과거 이런 것도 좀 알고 있으면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뭐 상대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좀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불안감, 결여감, 상실감, 지금 살고 있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들, 고민 이런 것들 알고 있으면은 훨씬 더 유혹이 이제 쉬워진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뭔가 그 아픈 상처, 뭔가 불안감을 지나치게 파고들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의 자긍심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그 마음을 파고들어야지. 야, 이거 이 책에서 이제 뒤집어 놓으라고 했으니까 엄청나게 한번 찔러보자. 상대의 마음을 엄청나게 아프게 해보자. 이러는 순간 유혹이 완전히 물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상대의 자긍심을 지나치게 훼손할 경우 너무 불안한 나머지 유혹의 미끼를 물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너무 고압적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약간 상대의 뭔가 불안감, 그 아픔을 건드리긴 건드리되 지나치지 않는 선에서 살짝의 불안감을 줘서 나에게 기대끔 만들어야지. 이것을 막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막 너 뭐 인생 망했어. 너 삶이 이제 끝났어. 이런 식으로 뭐 엄청나게 불안을 주면 아예 그 유혹이라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미끼를 전혀 물지 않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혹의 기술, 유혹의 절대 기술 다섯 번째, 가장 큰 불안이 가장 큰 약점이다. 자극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계속 다섯 번째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총 24가지 유혹의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하나하나 이제 다 풀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드는 상대, 유혹하고 싶은 상대가 있으시다면은 이런 지식들을 잘 이용해서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러고 싶네요. 네. 그런 분이 나타나서 제가 유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유혹의 기술. 벌써 유혹의 기술 가지고 꽤 많은 그 유혹의 기술들을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그 여섯 번째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유혹의 절대 법칙 여섯 번째. 직설화법은 금물이다.
직설화법은 금물이다 라는 주제입니다. 직설화법.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직설화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평상시 언어도 굉장히 단호하고 분명하게 하는 편이고, 뭔가 이성 간의 관계에서도 약간 좀 애매모호함 이런 걸 되게 불편해하고 좀 못 참아요, 잘.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냥 좋으면 좋은 거지. 그걸 또 약간 조금 뭐, 밀당하듯이 약간 이렇게 하는 걸 굉장히 그, 좋아하지 않는데. 아무튼 여기서는, 직설화법은 금물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상대의 불만을 고조시켜 누군가의 관심을 필요로 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직접적으로 나올 경우 상대는 유혹자의 속셈을 간파하고 방어 자세를 취하게 된다. 하지만 암시의 기술을 익히면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암시는 애매한 말을 던지거나 상대가 마치 자기 의견인 것처럼 믿게끔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심는 기술이다. 그런 점에서 암시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최고의 수단이다. 암시를 할 때는 직접적인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대담한 고백에 이어 후퇴와 사과, 모호한 표현, 유혹적인 눈길을 곁들인 평범한 대화를 교묘하게 구사하면서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야 한다. 상대의 무의식을 파고들어 자신의 진짜 의도를 전달하면 모든 것이 암시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했던 거와는 정반대로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직접적인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대담한 고백에 이어서 후퇴하고 또 사과, 모호한 표현, 유혹적인 눈길 이런 것들을 곁들여서 평범한 대화를 교묘하게 구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암시, 즉 직접 화법을 하면 안 되냐? 상대방에게 직접 화법을 할 경우에 상대방이 좀 부담을 느낄 수 있고 이 부담감으로 인해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냥 친구로 지냈으면 잘 지낼 수 있는 건데 이 사람이 나를 뭔가 그 뭐 남자로 보기 시작하거나 혹은 여자로 보기 시작하는 순간 나는 이 사람과 아직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방어적인 자세를 이제 취하게 되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좀 거리감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암시의 기술을 잘 써야 된다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다가가기보다는 좀 애매하게 좀 해가지고 뭔가 마음이 좀 긴가민가? 이 사람 나 좋아하나? 약간 이 정도의 느낌, 약간 이 정도의 의심만 갖고 있을 정도로 하지만 좋아하는 느낌을 분명히 조금 느낄 수 있도록 약간 이런 모호함 이걸 약간 잘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암시를 잘하는 사람이 결국은 유혹을 잘할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여섯 번째 법칙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혹에서 상대에게 직접적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금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유혹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으면 이 사람에게 나도 좋아해 약간 이런 식으로 분명하고 명확하게 해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약간 그 명확하게 좀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 내가 약간 좀 간보는 느낌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명확하게 좀 해주고 명확하게 답변을 좀 듣는 편인데 그렇게 하면 절대 유혹할 수 없다라는 거죠. 책에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혹에서 상대에게 직접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금물이다. 다시 말해 행동이나 태도를 통해 상대가 느낄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케네디의 경우처럼 직접 말을 하는 것보다 침묵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유혹의 힘을 발휘한다. 그래서 행동이나 태도를 통해서 상대가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약간 좀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고 잘해줬는데 상대방 그 눈치를 못 챈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뭐랄까요? 그 신호 전달이 잘 안 돼요. 뭐 잘해주더라도 그게 이성적으로 좋아서 잘해주는 건지 아니면 친구로서 잘해주는 건지 이거를 잘 못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직접적인 말로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는 상대방을 유혹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제 지난 많은 과거들이 뭐 많진 않지만 많은 과거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런 게 좀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굉장히 좀 제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그분들이 늘 약간 좀 거리감을 줬다고 할까요? 도망갔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결국은 그런 모든 것들이 제가 잘못했기 때문이란 거죠. 애매모호하게 그냥 약간 암시적으로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지속적인 화법을 구사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좀 모르겠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도 좀 의구심이 드는 게 의문이 드는 게 그럼 약간 상대방을 약간 좀 뭐랄까 그 약간 간보는 느낌 약간 뭐 찔러보는 느낌 이렇게 한 게 과연 진짜 상대방을 위한 게 맞는가 약간 이런 생각을 또 해보면은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만 유혹을 하려면 이렇게 하라니까 그냥 좀 혼란스럽습니다. 네. 아무튼 이 책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볼게요. 암시는 쾌락의 언어다. 암시가 효과적인 이유는 단지 사람들의 저항 본능을 피해가게 해주기 때문만은 아니다. 암시는 쾌락의 언어이기도 하다. 이 세상에 미스터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느끼는 것이나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한다. 그럴수록 우리는 수수께끼 같은 것, 우리의 환상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무엇을 동경한다. 틀에 박힌 일상 속에서 알든 모를 듯 애매한 암시의 기술을 사용한다면 상대에게 뭔가 꿈을 이루어질 것 같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암시가 유혹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은 사람들에게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로 들어선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유혹할 때 암시가 효과적인 이유가 단순하게 그 상대방의 부담을 줄여주고 뭔가 이런 걸 좀 피함으로써 저항 본능, 그러니까 저항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데 목적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암시 자체가 약간 쾌락을 주는 그런 언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자신들이 느끼는 것이나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럴수록 뭔가 우리는 수수께끼 같은 거, 약간 미스터리 같은 거 우리의 환생을 채워줄 수 있는 뭔가를 동경하게 된다는 거예요. 틀에 박힌 일상 속에서 뭔가 알듯 모르듯한 그런 애매한 암시의 기술을 사용하면은 상대에게 뭔가 꿈을 이루어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시가 유혹적인 그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도 결국은 지루한 일상에서 탈피해서 뭔가 새로운 세계를 갈 수 있다. 새로운 세계를 느낄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 기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암시, 그러니까 상대방이 뭔가 분명히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그걸 분명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직접적으로 말하시는 분들, 저처럼 약간 직접적으로 말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조금 이제 명심하셔서 너무 그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보다는 뭐 더 잘해줄 수밖에 없겠죠? 행동으로 더 잘해주고 약간 뭐 계속 약간 좀 좋아하는 걸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해야지만 상대는 더 나에게 유혹 당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아 근데 뭐 제가 이걸 막상 해보려고 할 생각을 해보니까 아, 내가 답답해서 이걸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진짜 참 이게 참 많은 인내심, 기다림 이런 게 또 필요한 것 같고 자신을 억누르는 그런 뭔가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저 같은 경우에 뭐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면은 이 사람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고 알아줬으면 좋겠는 그 마음 때문에 결국은 내 마음을 자꾸 전달하려고 시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와중에서 결국은 분명하고 명확한 그런 표현들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이어지는 메커니즘인데 결국은 여기서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화법들은 유혹의 측면에서는 완전 별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혹의 절대 법칙 여섯 번째 법칙 직접 화법은 금물이다. 직접 화법은 금물이다 라는 여섯 번째 법칙을 이야기해봤습니다. 저 여기 느낀 바가 진짜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그동안 계속 직접적으로 많이 표현을 했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만 뭐 몇 번 표현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좀 많은 걸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분이 있다 혹은 내가 이 사람 유혹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은 그런 직접적으로 뭔가 명확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억누르시고 조금 이제 은근하게 우회적으로 좀 행동 이런 걸로 상대방이 느낄 수 있을 정도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혹의 절대 법칙 여덟 번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여덟 번째 법칙은 상대의 가장 깊은 욕망에 집중하라. 상대의 가장 깊은 욕망에 집중하라 라는 주제입니다. 결국은 상대가 가진 그 욕망, 호기심 이런 걸 자극하라는 이야기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쾌락을 제공함으로써 상대가 깊이 빠져들게 하라. 뱀이 금지된 지식에 대한 약속을 믿기로 이불을 유혹했듯이 상대의 깊은 욕망을 일깨워야 한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루지 못한 꿈이 있다. 그 꿈을 찾아내 실현해줄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면 상대는 끌려오게 되어 있다. 상대가 이루지 못한 꿈은 부가 될 수도 있고 신나는 모험이 될 수도 있고 금지된 쾌락이 될 수도 있다. 이때도 역시 모호한 태도가 관건이다. 금방이라도 줄 것처럼 선물 꾸러미를 흔들어 보이면서 상대가 그 안에 든 것이 무엇인지 상상하게 만들어야 한다. 상대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잔뜩 호기심을 갖게 하라. 호기심은 불안을 동반한다. 일단 상대가 불안을 느끼면 조종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상대가 갖고 있는 뭔가 호기심, 욕망, 뭐 이런 것들을 자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랄까 그 호기심을 자극하면은 이 호기심은 항상 불안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안감을 상대가 느끼기 시작하면은 상대방은 내 뜻대로 움직이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 상대의 깊은 욕망을 찾아내서 이것을 자극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좀 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결국은 그래서 유혹을 하려면은 두 가지 측면을 지녀야 한다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혹하면서도 교태가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벗어난 쾌락을 약속하면서 상대의 욕망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좀 욕망을 계속 뭔가 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네. 이거 그 욕망을 계속 자극함과 동시에 나를 쉽게 가질 수 없다. 나를 쉽게 소유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상대가 쉽게 넘을 수 없는 장벽을 만들어 긴장을 조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 같아요. 뭔가 상대방에 굉장히 뭔가 가까워지면서 굉장히 살갑게 굴면서 뭔가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들어 놓으라는 거죠. 그럼 상대는 뭔가 이 사람을 굉장히 친근함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그러니까 약간 이 사람을 가질 수 없겠다. 약간 가지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그 인식을 계속 심어주라는 거죠. 과거에는 뭔가 신분, 인종, 종교, 기혼 이런 사회적 장애물을 이용해서 그런 장벽을 쉽게 만들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요즘은 이런 뭔가 신분이나 인종, 종교, 기혼 이런 장벽들이 많이 약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리적인 측면이 강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심리적으로 장벽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당신에게는 정말 관심 없다. 비밀을 알면 당신은 태도를 바꾸고 말 것이다. 시기가 좋지 않다. 어느 모로 보나 지금 만나는 사람이 당신보다 낫다. 이런 식으로 과거의 뭔가 신분, 인종, 종교 이런 장벽을 이렇게 심리적으로 이제 상대방에게 칠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나는 너에게 관심 없다. 나는 이미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장벽을 만들어 놓으면은 상대방은 더욱더 나를 갖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 책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것일수록 더욱 열렬하게 원하는 경향이 있다. 상대방은 이것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더 강하게 그것을 원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대의 흥미와 관심을 자극하되 가질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면은 상대는 물을 바로 앞에 두고도 마실 수 없는 탄탈로스처럼 갈증에 허덕이게 된다는 거죠. 되게 친근하게 가까이 하면서도 계속 뭔가 벽을 쳐놓으면은 상대방은 이 사람이 가질 듯 하면서 가질 수 없다라는 걸 느끼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가질 수 없다는 느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와 비례해서 뭔가 상대방이 저를 더 강하게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심리적인 장벽 이런 것들 잘 이용하라는 거죠. 상대방의 욕망을 자극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유혹에 빠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책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혹자는 사람들의 겉모습과 실제 모습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질서 정연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매 순간 싸움을 벌인다. 그 때문에 그들은 지칠 대로 지쳐있으며 의심과 후회로 자신을 갉아먹고 있다. 강한 욕망을 억누르면서 도덕 군자처럼 생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둔다면 유혹은 훨씬 쉬워진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유혹이 아니다. 유혹은 매일 일어난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유혹에 빠지는 것이다. 그것만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긴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유혹에 저항하느니 차라리 항복하는 편이 훨씬 편하다. 유혹자는 일상의 변화보다 강한 유혹을 만들어내야 한다.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면서 그들의 약점을 찾아내야 한다. 누구에게나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비롯된 약점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 그들의 삶에서 결핍된 부분을 찾아내 그들을 유혹하는 미끼로 사용하라. 그들의 약점은 탐욕이 될 수도, 허영심이 될 수도, 지루함이 될 수도, 깊이 억눌린 욕망이 될 수도, 금지된 과일에 대한 허기가 될 수도 있다. 사람들은 사소한 단서를 통해 은연중에 자신의 약점을 드러낸다. 옷 입는 취향이나 무심코 내뱉는 말에 주목하라. 그들의 과거, 특히 과거에 있었던 연애 사건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거기에 맞는 강력한 미끼를 던진다면 상대는 걸려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유혹을 당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 욕망이 기본적으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혹을 하려는 유혹자는 상대방에게 강한 유혹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일거수일투족, 그들의 일상을 관찰하면서 그들의 약점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나 그 어린 시절에 그 약점이 있고 또 이런 뭔가 약점을 결국 여러분이 찾아내게 된다면은 여러분은 그 약점을 유혹의 미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약점이란 건 대체 무엇이냐? 뭐 탐욕이 될 수도 있고요. 허영심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지루함 이런 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은 뭐 깊이 억눌려 있던 욕망 이런 것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연애 사건, 과거에 연애를 어떻게 했고 어떤 연애를 했는지를 이제 알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쉽게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알아낸다면 그것을 믿기로 해서 우리는 상대방을 유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 결국은 그 전에 이거 얘기할게요. 아주 좋은 말이 있네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여덟 번째 법칙에 대한 전반적인 그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덴 동산의 사과. 에덴 동산의 사과는 매우 먹음직스러워 보이지만 따먹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그 때문에 사람들은 밤낮으로 사과 생각만 하게 된다. 에덴 동산의 사과는 쳐다볼 수는 있지만 가질 수는 없다. 유혹에 항복하고 금단의 열매를 맛보는 것만이 유혹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다. 그 에덴 동산, 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뭐 성경에서 이제 아담과 이브가 그 금단의 열매 따먹죠. 그 사과를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그 선악과를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그 말 자체가 굉장히 강한 유혹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 먹지 말라고 하니까 하루 종일 그 사과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 사과를 볼 수는 있지만 가질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럼 그 유혹에 뭔가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은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겁니다. 상대 입장에서 내가 에덴 동산의 사과가 돼야 돼요. 이 사람 정말 좋은데 가질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을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어떻게 되겠죠?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 심리가 중요합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벽을 치면 칠수록 이 사람은 나를 갖고 싶은 욕망이 더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결국 그 나에 대한 그 욕망, 나를 갖고 싶은 욕망에서 벗어난 길은 결국 나를 가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 욕망을 해소하는 방법은. 그렇기 때문에 그 욕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훨씬 더 유혹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뭔가 원하시는 그 상대가 있다. 유혹하고 싶은 혹은 잘 되고 싶은 상대가 있다면은 내가 에덴 동산의 사과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항상 명심하십시오. 그런데 정말 그 뭐랄까요? 유혹이 통하지 않는 상대가 있다는 거죠. 만족이나 안정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이런 미끼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읽어드리면은 만족이나 안정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미끼가 통하지 않는다. 일상의 안락함으로부터 상대를 꾀어낼 수 없다면 유혹은 불가능하다. 상대가 욕망을 채우는 순간 유혹은 끝이 난다. 여기서 반전은 없다. 몇몇 단계들을 생략한다 하더라도 미끼가 없다면 유혹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다. 따라서 상대의 약점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거기에 맞는 미끼를 던질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러니까 이미 만족이나 안정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뭐 아무리 유혹을 하려고 해도 유혹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유혹을 하려는 그 상대방이 너무나 삶이 만족스러운 상태다. 더 이상은 뭔가 이보다 더 안정적일 수 없다.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은 이제 조금 뭐랄까요, 유혹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덟 번째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여덟 번째 법칙. 여덟 번째 법칙은 뭐였죠? 상대의 가장 깊은 욕망에 집중하라. 상대의 가장 깊은 욕망에 집중하라. 라는 메시지에 대해서 한번 배웠습니다. 우리가 계속 유혹의 기술이라는 책을 가지고 상대의 마음을 어떻게 유혹할 건지, 어떻게 사로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11번째 법칙입니다. 유혹의 절대 법칙 11번째. 사소한 표현이 가장 자극적이다. 사소한 표현이 가장 자극적이다 라는 법칙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읽어드리면요, 지나치게 고상한 말과 근사한 행동은 속셈이 있기 때문에 잘 보이려 한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유혹에서는 사소한 부분, 즉 미묘한 몸짓이나 무심코한 행동이 더 매력적으로 비칠 때가 많다. 조촐하지만 유쾌한 의식으로 상대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상대의 취향에 딱 맞는 선물을 준다거나, 상대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을 입는다거나, 상대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과 관심을 투자하고 있는지를 입증하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사람들은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 쓰면서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에게 끌린다. 상대의 눈을 현혹시키는 장면을 연출하라. 상대는 눈앞의 광경에 정신이 팔려 유혹자의 진짜 속셈을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사소한 부분을 통해 상대에게 관심이 있음을 암시하라.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이 있다, 혹은 유혹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다면은 그 사소한 표현을 주목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사소한 표현이란 거는 뭐 말 이런 게 아니고요. 어떤 거냐면은 이제 상대에게 뭔가 배려를 해주는 거죠. 뭐 상대의 취향을 저격하는 선물 준다거나, 상대의 취향에 맞는 뭔가 옷을 입는다거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에게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입증하는 행동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사소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이런 장면들을 계속 연출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상대는 이런 그 광경들에 정신이 팔려서 유혹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게요. 선물을 받으면 좋아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선물이 가는 유혹적인 효과는 크지만 그 안에 담긴 미묘한 생각이나 감정에 비하면 물건 자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사람들이 선물을 받고 좋아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추억을 떠올리거나 주는 사람의 정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디즈 레일리가 빅토리아를 감동시킨 것은 돈이 아니라 적당한 물건을 고르기 위해 그가 드린 시간이었다. 값비싼 선물에는 감정이 실려있지 않다. 값나가는 물건은 받는 사람을 일시적으로는 흥분시킬지 모르지만 마치 어린아이가 새 장난감을 금세 잊어버리는 듯 쉽게 잊혀진다. 이에 비해 주는 사람의 세심한 배려가 담긴 선물은 감상적인 효과가 길게 이어진다.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볼 때마다 그것을 준 사람을 떠올리기 때문이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물을 주잖아요. 호감 있는 사람이 선물을 많이 주겠죠? 이 선물이 갖는 유혹적인 효과가 매우 크다라는 거죠. 근데 그 선물 자체보다는 그 선물에 담긴 뭔가 그 감정,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굉장히 뭔가 핫한 물건 혹은 비싼 물건을 주면은 그 물건을 받을 때 당신은 굉장히 뭔가 설레고 굉장히 흥분시킬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건 이제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제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막 사달라고 조르는데, 그래서 부모가 사주죠? 그때는 막 좋아하다가 이제 한 며칠, 2, 3일만 지나가도 그 장난감의 흥미를 잃어버리듯이 그렇게 금방 그때 흥분, 감정들이 쉽게 사라진다는 거죠. 하지만 이에 반해서 세심한 배려가 담긴 선물, 이런 세심한 배려가 담긴 선물은 이제 감상적인 효과가 길게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선물을 볼 때마다 계속 그 사람이 생각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물을 줄 때는 뭐 비싼 물건, 그냥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선물을 주는 것은 물론 그것도 좋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금방 잊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래오래 뭔가 의미 있는 선물을 주도록 의미를 담아야 된다는 거죠. 저도 뭔가 선물을 줄 때 굉장히 의미를 담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사실 그거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의미 생각하다가 그냥 돈으로 뭔가 사주고 말고 끝내자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그 선물에 의미를 부여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그 의미를 담는 순간 상대는 결국 뭐랄까요? 그 상대의 배려심에 뭔가 감동을 받고 계속 이제 그 상대방을 그 선물을 볼 때마다 떠올리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선물을 하실 때는 항상 이 선물의 뭐 가격, 돈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것보다는 의미, 이 선물을 주는 이유 이런 것들에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쓰셔서 선물을 하시면은 받는 사람이 훨씬 더 큰 뭐 감동, 감정을 전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접적인 말이 아니라 간접적인 대화가 진짜 유혹이다. 이 챕터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말은 유혹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정신을 흐트려 놓으며 허영심을 부추기는데 말은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가장 유혹적인 것은 직접적인 말이 아니라 간접적인 대화다. 말을 하는 것은 쉽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 누구든 올바른 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단 입 밖으로 나간 말은 구속력이 없으며 쉽게 깡그리 잊히기도 한다. 이에 비해 상대를 배려하는 행동이나 사려 깊은 선물과 같은 사소한 것은 훨씬 현실감 있게 다가온다. 유혹에서 이런 것들은 사랑을 고백하는 달콤한 말보다 훨씬 효과가 크다. 행동이나 선물 같은 사소한 것은 그 자체로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상대로 하여금 실제보다 더 많은 것을 읽게 해주기 때문이다. 상대에게 자신의 감정을 절대 말하지 말라. 표정이나 태도를 통해 상대가 추측하게 만들라. 그보다 더 확실한 언어는 없다. 말로 자꾸 감정을 표현하는 거, 이것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말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뭔가 내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거죠.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뭐 백날 뭐 말로는 사랑한다, 좋아한다 얘기해놓고 상대방과 약속을 한 막 늦고 어기고 막 이러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로는 뭔가 거친 듯이 혹은 무심한 듯이 말하면서 행동은 다 세심한 것까지 다 신경 쓰고 있는 그런 게 훨씬 더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그 진정한 마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사람을 츤데레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말보다 그 행동, 사려 깊은 행동 이거 여기에 훨씬 초점을 맞춰서 신경을 많이 쓰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자신의 감정을 절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말하지 마라. 표정이나 태도를 통해 상대가 추측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보다 확실한 언어는 없다. 상대에게 좋아한다, 사랑한다 말하기보다는 행동으로 암시를 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말로 성급하게 뭐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말로 성급하게 뭘 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좋으면 잘해주는 거예요. 그냥 잘해주다 보면은 그 뭐 상대방이 이 사람이 날 좋아하나? 굉장히 그 애매모호함을 갖게 되겠죠? 애매모호함을 이 유혹의 기술 책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애매모호함을 하면서 그 상대는 계속 마음이 커지면서 결국은 유혹에 넘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훨씬 더 여러분의 그 깊은 진심을 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확실한 언어는 없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사소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사소한 것을 무시하고서는 유혹이 성사될 수 없다. 상대방이 무심코 흘려서 말했던 것들을 기억해주고 그 말했던 것을 기억해서 그와 관련된 뭔가 물건을 사준다든지 뭔가 그런가 관련돼서 뭔가 표현을 하게 되면은 상대는 정말 깊은 감동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소한 것에 정말 우리가 중요한 키가 있다라는 거. 사소한 것을 절대 무시하지 마라. 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11번째 법칙이었죠. 사소한 표현이 가장 자극적이다. 사소한 표현이 가장 자극적이다라는 주제로 유혹의 기술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네, 오늘은 유혹의 기술, 유혹의 기술이라는 책을 가지고 유혹의 절대 법칙 17번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상대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라. 상대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라 라는 주제입니다. 이 책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즐거움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것을 다시 재현해보고 싶은 욕망이 있다. 인간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즐거운 추억이 있다면 아마 어린 시절의 추억일 것이다. 어린 시절에 즐거웠던 추억은 대개 부모와 관련이 있다.
모든 것을 알아서 해결해주는 부모처럼 대해준다면 상대는 어린아이처럼 의지해 올 것이며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른 채 사랑에 빠지게 될 것이다. 거꾸로 상대에게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어떤 경우가 되었든 부모 자식 관계처럼 친밀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 상대의 보호 본능을 자극해서 의존하려는 그 감정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은 에로틱한 욕망이라고 해가지고 이 보호 본능을 에로틱한 욕망으로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온 부분은 어른들은 어린 시절을 무작정 좋게만 보려는 성향이 있다. 사실 어린아이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사실이 있고 어린 시절이 마치 인생의 황금기였던 것처럼 감상에 젖는다. 우리는 고통을 잊고 즐거움만 기억하려고 한다. 무엇 때문일까? 그 이유는 어른으로서 짊어져야 할 책임이 너무 무겁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무 걱정 없이 모든 것을 부모에게 의존하던 어린 시절을 갈망한다. 어린 시절을 희구하는 우리의 이런 마음에는 자연히 애정을 그리워하는 강한 욕망이 숨겨져 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의존하는 어린아이의 심리 저변에는 성적인 정서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결국 사람들에게 어린아이의 의존심과 비슷한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상대는 모든 관심과 사랑과 성적 매력을 쏟아붓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속으로는 어른이라는 허울을 벗어던지고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 내면에 억눌려 있던 어린아이와 같은 감정을 분출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그러니까 성인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어린아이였던 그 어린 시절 되게 아름답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은 진짜 부모님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렇게 연약한 시기인데 그때 그 약함, 괴로움 이런 걸 다 잊어버리고 즐거움만 기억하려고 한다는 거죠. 어린 시절에. 그 이유는 어른이 되고 나서 그 책임감이 너무 무거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걱정 없이 부모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던 그때를 그리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어린 시절과 비슷한 뭔가 정서, 그 정말 아무 걱정 없이 뭐든지 뭐 말 그대로 즐길 수만 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감정을 자극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유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어린 시절에 진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부모에게 모두 의존하던 그 시기의 그 감정을 상대로 하여금 느낄 수 있게 해준다면 상대는 내게 모든 관심과 사랑을 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되게 좀 매력적인 얘기죠. 그래서 뭐 사실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뭐 되게 의존할 수 있게 믿음직한 남자를 여성분이 많이 좋아하죠. 그게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을 통해 형성된 인간의 네 가지 심리 유형. 이 보호 본능은 기본적으로 어린 시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어린 시절에 형성되는 심리의 네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유아기적 심리입니다. 인간이란 동물은 어머니에게 의존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에게 느끼는 애정이 일생 동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자식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주시죠. 바꿔 말하면은 사람은 누구나 그 어머니처럼 어머니가 주시던 사랑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존재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심리에 착안해서 상대를 판단하지 않고 무엇을 하든 사랑으로 감싸 안으면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면 상대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를 판단하지 않고 무엇을 하든 사랑으로 감싸 안으면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면 위로와 격려를 많이 해준다면 상대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 이유는 어머니가 모든 것을 돌봐주고 결코 홀로 내버려두지 않았던 그 어린 시절 추억 때문에 그 사람에게 뭔가 그 사랑을 갈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를 유혹하려면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대하듯 따사롭고 밝고 행복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심리 유형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입니다. 이제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아버지와 자식의 삼각관계도 인간의 심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삼각관계 안에서는 최초의 에로틱한 심리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내 아이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고 여자아이의 경우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다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이유는 어머니 아버지는 다른 사람과도 관계를 맺으면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의 사랑과 관심을 이제 분산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은 그 자식이 원하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다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결국 이제 부모는 자식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줄 수 없잖아요. 자식이 원하는 모든 사랑을 다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심리를 고려해 봤을 때 상대를 유혹하려면 자상하면서도 때로는 징계를 가하기도 하는, 그래서 이런 뭔가 부모의 사랑, 그러니까 부드러우면서도 엄격한 이런 모습으로 상대를 대하면은 상대는 그 어린 시절의 추억, 어린 시절의 그 사랑을 느끼면서 유혹에 넘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용하려면은 상대에 대한 관한 그 정보를 충분히 입수해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내는지 이런 것들 알아야지 그 아이가, 그분이 어린 시절에 느꼈던 그 부모의 사랑을 되살려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나쁜 기억은 되살려주지 않고 부모에게서 느꼈던 좋은 기억만 되살려준다면은 상대는 나에게 사랑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 심리는 뭐냐면은 이상형을 꿈꾸는 심리라는 겁니다. 이상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되고 싶은 그 워너비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각자 어린 시절에 꿈꾸던 이상형이 있을 거예요. 아, 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근데 뭔가 청소년기에 이제 접어들면서 성인이 되고 하면서 자신이 그걸 꿈꾸던 이상형에 맞는 사람을 찾게 되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 사랑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아니면 또는 이제 우리 스스로 이상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대를 막 찾아다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이상형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당연히 이제 상대에게 사랑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되겠죠. 마지막 네 번째는 부모로서의 보호본능입니다. 이건 이제 유혹자가 부모가 아닌 어린아이의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혹자가 부모가 아니고 이제 어린아이에 대해서 상대로 하여금 나를 보호하고 싶게끔 만들어 그런 거죠. 그래서 유혹자는 귀엽고 사랑스러우면서도 성적인 매력을 발산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연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혹자의 모습을 보면 상대방은 나에게 뭐랄까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되고 그 감정이 막 솟아오르면서 상대를 막 자꾸 보호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고 싶은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모로서의 보호 본능을 상대로 하여금 느끼게 해준다면은 나에게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이제 쏟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호 본능의 핵심은 이제 부모의 영향입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이제 부모의 영향을 받고 자라잖아요. 그래서 뭔가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 내가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감정, 상대가 어린 시절 부모에게 받았던 사랑, 그때 그 감정을 되살려주는 게 결국 보호본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래서 상대가 내게 매료되는, 상대가 내게 사랑에 빠지는 그런 메커니즘이 이 17번째 법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하려면은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상대가 어린 시절에 어떤 그 부모로부터 좋은 감정 갖고 있는지 이것을 잘 이용해야 되고, 나쁜 감정 갖고 있다면 그걸 잘 피해야 되는, 그렇게 하면 상대가 뭐 나로 하여금 나에게 뭔가 유혹에 빠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17번째 법칙 뭐였죠? 17번째 법칙, 상대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라. 상대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라. 그래서 상대의 그 보호 본능을 잘 자극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여러분이 원하는 상대에게서 사랑과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상대를 유혹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오늘 유혹의 기술, 유혹의 절대 법칙 17번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총 24가지의 법칙이 있고요. 제가 이제 이 24가지 법칙을 하나하나 다 설명해드릴 겁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성장읽기를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